네, 3.2.6이에요. Independence Considerations, Inconditional Probability. Conditional Probability에서 이걸 주제로 해서 이때 Independence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주사위를 던질 때 X가 1일 확률, 그리고 주사위를 두 개, X와 Y 두 개를 던졌을 때 둘 다 1일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그때 X가 1이라고 먼저 주어졌습니다. 주사위 하나의 값이 1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다음번 던진 주사위도 1이 될 확률, 1인 확률, 그죠? 요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구해보자는 거죠. 구했던 이미 우리 다 구해봤었잖아요. 그걸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 of Y, Y가 두 번째 던진 주사위로 합시다. 그래서 두 개 주사위네요. 두 개 주사위니까 두 번째 주사위가 되겠네. 두 번째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주사위니까도 1인 확률. 첫 번째 주사위 값도 1이고 1이 주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도 1인 그러한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우선 이제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conditional probability 공식에 의해서 px분의 p of y and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independent, x와 y가 서로 independent 할 때는 이렇게 고쳐질 수가 있죠. 밑에 같이. 그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딱 사라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p는 p of y equal 1. 따라서 요건 어떻게 되나요? 요것이 요거랑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x와 y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독립적인 이벤트일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독립적이지가 않죠. 근데 주사위는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이 내용과 좀 상관없는 다른 또 내용입니다. 다른 주제로서 또 트리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트리 다이어그램을 이전에 보기도 했었죠. 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요거 표시한 것은 좀 전에 봤던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스몰팍스 데이터입니다. 천연두 데이터에서 inoculated yes no 요게 뭐예요? 요게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이고, 그리고 그 리절트 이 경우에 생존한 경우, 그죠? 이 조건이 주어진 거죠. 하나의 조건 하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conditional probability, 그죠? 이거는 marginal probability, conditional probability, 그리고 그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 그죠? 이것과 이것을 곱해준 것, conditional 곱하기 marginal probability 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요게 joint probability가 나오죠. 그죠? 자, joint probability 요 네 개를 더한 값은 요 네 개 더한 값은 1이 됩니다. 그죠? 요 네 개를 이 두 개를 더한 값도 역시 1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네 개를 더한 값 역시도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트리의 특징을 해서 여기 있는 식들은 이미 에피소드에 다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보시면 바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해서 뭐 예제가 하나 있네요. 어떤 예제가 있느냐 하니까 봅시다. 어떤 통계학 수업의 중간 시험과 그리고 기말 시험, 최종 시험 두 개의 시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간 시험에서 13%의 학생들이 A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중간 시험에서 A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47%가 마지막 시험, 최종 시험에서도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미드텀에서 A를 받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 11%가 최종 시험에서는 A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시험 결과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딱 골라서 그 친구가 A를 받았단 말이에요. A를 받은 친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미드텀에서도 A를 받았을 확률은 얼마가 되나요? 이 말입니다. 자, 머릿속에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조건 하나를 딱 골랐는데 걔가 최종 시험에서 A를 받았더라 말이죠. 한 학생이. 근데 그 학생이 이런 컨디션이 주어진 상황에서 미드텀이 A인 그럴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P of midterm equal A. 기본 final is A. 입니다. 그렇죠? 요거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요거 final A 분의 midterm A and final A.
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분자가 되고 얘가 분모가 돼야 되겠죠? 그럼 파이널 최종으로 A를 받은 친구들의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으면 13%, 47%, 11% 세 개의 퍼센트만 나와 있는데 이 세 개의 퍼센트가 다 파이널 A는 아니죠. 그죠? 얘는 뭐예요? 미드텀 그러니까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되고 그리고 얘는 뭐죠? 온디 파이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지가 되죠. 그렇게 되나요? 그러네요. 그죠? A라고 하는 컨디션 하에서 요런 47%라고 하는 A를 받은 학생. 그러니까 컨디셔널 프로빌리티로서 얘가 파이널이 앞에 오고 그리고 미드텀이 뒤에 가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그대로 순수가 바뀐 게 요거예요. 그죠? 파이널이 앞에 오고 미드텀이 뒤로 가게 되면 47%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1%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파이널이 주어진 상태에서 미드텀 그러니까 미드텀이 앞 뒤에 컨디션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파이널 A가 여기 앞에 오는 그러니까 앞에 파이널이 오고 그리고 또 뒤에 미드텀이 오는 것이 11%. 이건 역시도 요 11%도 요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현재 순수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대응하는 값은 지금 해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그죠? 따라서 요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한 값이 여기도 없고, 이 셋 중에 셋 다 요건 아니죠. 요것도 아니죠. 요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와 요걸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트리를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요게 뭐죠? 요게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해서 A를 받은 경우, 미드텀 A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 그리고 파이널이 하나 나왔잖아요. 미드텀이 받고 이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얘와 얘를 합치면은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파이널에서 요거 4개가 합쳐서 1이 된다 그랬죠? 그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요 두 개가 합쳐서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 두 개가 합쳐서 또 1이 되고. 그죠? 요 두 개가 합쳐서 1이 되고 여기서는 이 네 개가 합쳐야지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구성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요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페이지 앞 13%, 47%, 11% 요것을 13%, 40%, 17%, 11% 요거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나머지 요 세 가지는 끼워 넣을 수가 있죠. 그죠? 당연히 끼워 넣을 요 두 개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요 두 개 합쳐야 1이 되니까 요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건 이렇게 이 여섯 개의 값을 알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도 각각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 여기 해당되는 값 요 녀석은 얘가 되고 그리고 얘에 해당되는 값은 어떻게 되나요? 파이널리 A인 경우는 얘와 얘를 합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얘와 얘를 합친 값분의 이 값. 그죠? 그게 바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요 녀석을 계산하는 값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것으로 상관관계 되는 거.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바로 이렇게 결과는 깔끔하게 떨어져 나오게 되죠. 파이널 A분의 미드텀 A and 파이널 A. 그리고 이런 공식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런 공식이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이유는 이 트리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정확히 여러분들 쉽게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또 예제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Guided Predicts 3.41입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니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답은 36이죠. 밑에 36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답입니다.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답 보지 말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 베이즈 시어링이 다음 주제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